핀테크가 만드는 미래금융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자, 우리 그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과연 이 핀테크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, 자,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가요, 자, 영국의 그 바클레이즈 은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회사의 개요부터 잠깐 설명드리면, 일단 그 바클레이즈라는 그 은행은요, 자, 1690년이에요. 영국에 설립됐으니까 300년도 넘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주된 서비스는 상업은행, 투자은행, 투자신탁. 그래서 이런 분야를 다 그 관할한다고 보시면 되고. 자, 오래된 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1966년도에는 영국 최초로 신용카드 출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1986년도에는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 로얄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합니다. 최초로. 그리고 1997년도에는 또 영국 최초로 인터넷 뱅킹을 도입하는 등, 자, 이 한 기업이 300년 이상 존속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양한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300년 이상의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. 현재 이 핀테크 환경에서도 굉장히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그 은행이 바로 바클레이즈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, 저 홈페이지는 요 주소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이 바클레이즈 은행이 우리 핀테크 분야의 첫 번째 그 보여준 그 상, 이 제품이 핑잇이라고 해서, 자, 2012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. 자, 모바일 금융 거래를 위한 앱이에요. 그래서 모바일로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앱스토어를 만든 것이 바로 핑잇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핑잇을 그 모바일에다 설치만 하면